자, 시장에 여러 그 투자 행태가 있지만, 수익을 좀 모멘텀 투자로 제대로 내려면 주도주를 따라잡아라. 그래서 주도주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는 거, 뭐, 전고점 뚫고 가는 거, 이런 종목 사는 거죠. 어제 황의원 팀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를 사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의 주도주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반도체, IT,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엮여있는 주식들, 삼성전자 패밀리나 어쨌든 엮여있는 삼성차 들어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자료를 보셨다고 하길래 또 제가 찾아봤죠. 얘가요, 여깄다. 네. 2018년 10월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꽤 18년, 2년 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도 주도주 얘기를 계속 DB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면서 주도주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도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또 이제 2주 후에 다음에 이제 황의원 팀장님 오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이 얘기를 좀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생로병사가 있다. 사람처럼 주도주도 태어나서 확 시세를 끌고 그리고 시세가 다해가고 퇴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주도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자료를 썼는데, 일단,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런 그 특징이 있다. 요런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 글자는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 하단에서 주도주 초반의 특징은 뭐냐면, 직전 주도주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다. 네. 새로운 선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중반의 특징은 주가 상승률이 비교 그룹 대상 중에서 언제나 최상위에 속한다. 그쵸? 가장 뭐잘 치고 나가는 게그 최상위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 정도 30%나 떨어지게 되면 네, 이거는 그 주도주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네. 아, 저거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막대로? 아, 제가 이제 일단 요 그래프 보여주고 다시 설명할 건데.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직전 주도주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업 실적은 주도주의 필수적인 게 아니다. 아니, 실적이 잘 가야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주도주는 언제나 주가의 그 상승 강도가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주도주는 최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서 10%, 15% 정도 조정받고 간다는 거지, 30%, 50% 부러지게 되면 주도주로서의 그 영향력을 상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는 상승 속도는 빠르고 하락 속도는 느리다. 거기에 투자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늘 사실 주도주를 잡아야죠.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건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글을 쓴걸 보면서 강형기 연구원 있었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뵌분 있는데 글을 어제 열심히 뭐잘뭐몇 페이지야? 한 40페이지짜리 쓰셨는데요. 25페이지짜리 썼는데 일단은 주도주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분석들을 쫙 하면서 코스피 200 내에서 그 주가 상승률이 5% 이내의 주식들을 쭉 분류를 했는데요. 5%는 작죠, 그죠? 5% 갖고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주도주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니까 이분은 어쨌든 5% 오른 대상을 가지고 쫙 이제 분석을 쭉한 건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보면 각 시대에 이렇게 주도주들을 어떻게 찾았냐면,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녹색이 있죠. 녹색인 진짜 이제 시장, 이제 코스피 추세인데, 코스피보다 월등하게 뻥뻥뻥 튀어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언제? 1993년, 4년, SPC 삼립이 이때 이렇게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SK텔레콤, 코웨이, 현대엘리베이터, 미포조선, 기아차, 한미사이언스, SK하이닉스, 이렇게 시장의 그 인덱스보다도 월등하게 위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런 주도주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주도주의 특징들을 봤는데, 자, 다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주도주들은 특징이 있는데, 직전의 주도주는 다음에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 예. 보통 앞에 주도주로서의 그 장세를 한번 주도하게 되면 주도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2001년부터
9월부터 2020년까지 한번 상승장, 또 상승장, 상승장이 있는데, 당시 지금 주도주는 예를 들면 여기 1500% 올랐는데, 직전 주도주는 400%. 오르긴 오르지만 벌써 지금 주도주보다도, 지금 주인공보다 여기는 이게 이 막대가, 그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세를 되게 크게 낸그 주도주들은, 크게 시세를 내기 어렵다. 이유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현실로 드러날 때는 사실은 이미 주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소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빼따꼼뿔 현상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그러면 지금 직전에 주도주는 우리가 BBIG잖아요. 그죠? 배터리 반도체 인터넷 게임인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그러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명성을 되찾지 못할까? 뭐이 자료로만 본다면, 지금 예를 들면 요 표를, IT가 앞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면 그 BBIG 같은 네이버 카카오도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보다는 상승률이 적을 것이다. 예, 그럴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나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어쨌든 뭐 자리 교체를 하게 되면 명성이 하루아침에 금가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재밌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도주가 되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기업 실적은 주도주에게 필수적인 게 아니랍니다. 네. 이 말은, 물론 실적이 나쁘면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측하고 기대하는 정도 혹은, 이 증가율 속도 정도만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안 돼요. 실적이 나쁜 게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도주라고 하는 게 실적이 이미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이 멈추니까,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최고의 실적을 꼭 기록할 필요는 없고, 볼 필요는 없고,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늘어나고, 하더라. 네. 주가가 오른,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 이 정도의 얘기나 그 정도의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상황이면,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왜냐면 실적은 사후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후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고요. 특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얘긴 당연한 얘기인데, 주도주는 언제나 주가 모멘텀, 그 실적이 아니면 뭐냐? 실적이 아니고 주가의 그 상승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르느냐, 아니냐인데, 주도주는 언제나 주가 모멘텀의 최상위에 속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사실은 주가가 막 강한 게 지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소비주 이런 거, 화장품도 조금 오른다고 주도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장세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갈 때 가장 세게 오르는 그 놈들이, 네, 자들이, 예,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찾으려면 장세, 이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가장 수익률 상위 그룹에, 많이 오르는 그룹에 속하는 그룹을 추려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주도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지금 어제 황 의원 팀장님 얘기하고 가셔서 미리 좀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도주는 최고점 대비 30% 이상의 조정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어떤 주식이 최고점 대비 30% 하락하면 주도주가 아닐 확률이 95.3%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조정은 받고 가는데 대략 여기 보면 과거에 뭐 여러 차례 상승장에서의 조정이 많았던 경우가 한 5%, 5에서 15% 요 정도는 받, 한5% 정도 받고요. 5에서 10% 정도 조정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추세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추세를 얘기할 때는, 한20% 정도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 추세가 꺾였다 얘기할 때는, 위에서 한20% 정도 꺾이면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부터 한20% 정도 오르면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하기 때문에요. 너무 센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주도주에서 탈락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땐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 여기 보면 조정 쭉 여기서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고 이거는 뭐 한 30% 이내라는 거겠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기업 실적은 개선만 되면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이제 사라질 때가 중요한데요. 주도주를 초기에 사실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발견해서 올라타는 게 좋고 사실 하늘까지 오르는 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 팔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데요. 보면 주도주는 어떤 게 주도주가 꺾이느냐를 일관적인 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PER로 뭐 예를 들면 100배가 되면 꺾인다. 상승률이 뭐 1000%면 꺾인다. 상승일수가 300일이면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때그때 상황이 양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분이 강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주도주는 오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 주도주의 상승 속도보다는 좀 더디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 예를 들면 올라갈 때 V자로 올라갔다가 아니 그냥 60도 각도로 올랐다가 그 각도로 떨어지게 되면 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오를 때는 세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되니까 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통상 주도주는 상승 속도가 하락 속도보다 14배 빠르답니다. 여기서도 올라가는 이 각도가 굉장히 그 가파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꺾일 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보통 이 정도 상승이면 주도주가 아니면 꺾일 때도 여기 원점에서 요 각도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시젠 이런 거. 시젠은 사실 주도주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기면서 밀리고 밀리는 상황으로. 이게 이제 이분은 10주 이평선. 그러니까 10주니까 저는 이제 주봉상 한 21선을 추세로 보고 주봉산 5일선이랑 21선을 보는데 이분은 10주 이평선, 40주 이평선이니까 훨씬 더 길게 본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서 이렇게 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고 여기서 꺾인 걸 확인하고 팔아도 된다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얘기가 앞서 이제 사이클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요게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얘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도주는, 전에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모습의 그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서 장을 엄청나게 그 끌어올리고 실제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만 있으면 끌어올린다는 거죠. 쫙 이제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일정 부분만 받고 추세가 부러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게 옆으로 흘러내려온다. 요쯤에서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쯤 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라 하는 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황윤 팀장님이 어제 하고 가신 얘기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 자기가 이제 주도주 얘기 아마 우리가 한 거 모를 거예요.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너무 혼자 떠드느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못했는데 5G는 조정이 너무 큰가요? 그럼 5G는 지금 이런 주도주의 성격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아직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게 5G 대표 주자잖아요. 이건 뭐 보면 주봉으로 봐야죠. 네. 이 KMW 와 2019년 대단한 주식 아니었습니까? 사실 여기 때 얼마야? 뭐 13,000원 하던 게 7만 원을 갔습니다. 7만 원. 네. 엄청난 상승을 여기서 한번 정말 환상적인 상승을 한번 줬었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조정 받은 폭이 이거는 꽤 30% 넘을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암산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 단이 얼마냐면 76,000원. 그런데 여기가 조정 받을 때가 44,000원이니까 76,000원 빼기 44,000원. 그럼 32,000원이니까 32,000원을 7로 나누면
7, 4, 28, 7, 5, 한 45, 56% 조정받았으니까, 아, 이 조정은 아까 얘기한 그 기준에 의하면 여기서의 이 조정은 사실은 요 영역은 주도주에서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형국이네요. 지금 고점에 보면 89,000원, 대략 9만 원 잡고, 우리가 암산이 빨라야 됩니다. 이 훈련을 팍팍 해야 돼. 한 9만 원, 여기서 9만 원 잡고, 지금 아랫단의 조정이 여기가 6만 1,000원이니까요. 89,000원에서 6만 1,000원 하면 2만 8,000원이니까 9, 4, 9, 3, 27. 한30% 정도 조정 받았네요. 예. 어쨌든 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승각도 굉장히 빠른 건 맞죠? 상승각도 빠르면 조정도 사실은 좀 깊게 들어오는데, 5G는 뭐, KMW로 보면 이게 사실은 주도주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뭐 아직도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삼성생명, 삼성카드 얘기는 또 어쩐 일로 나왔습니까? 네. 금융주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카드는 삼성가에 포함이 안 되네요. 삼성가이지요. 그런데 삼성카드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 조금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간에 그 삼성생명도 재료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쭉 얘기를 했고요.